좋아하는 가수의 그 소리를 똑같이 내려고 카피를 한 거예요? 네, 성대모사 하는 것처럼. 아. 네, 그런 식으로 아기 때부터 연습을 했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오, 아예 좋다.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성전문 엠보이스 대표원장 남택범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정은지 씨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노래를 처음 시작하고 발성을 처음을 연습을 할 때 바로 카피를 먼저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이유가 많은 분들이 처음에 노래를 접하고 발성을 접할 때 나는 연습을 열심히 할 열정이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이때 뭐 주변의 학원이나 아니면 여건이 되실 때 뭐 레슨을 받아보시면 당연히 해결이 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내 노래 실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은 씨가 방금 카피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게 말 그대로 그 가수분의 소리를 모창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아시다시피 모창을 잘하는 사람 중에 저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이때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현재 나의 음역대에 좀 비슷한 노래 또는 조금 더 높은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분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음이 잘 안 나는 성도 있고 탁성이고 되게 음이탈도 심한데 갑자기 막 뭐 나얼 씨라든지 뭐 김범수 씨라든지 이런 가수분들의 소리를 따라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단계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최소한 10년 이상은 공부를 하잖아요. 이 발성과 노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분야라는 걸 인지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당장 가까운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거를 달성해 나가는 식으로 점점 실력을 올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